리더십 포인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릴 리더십의 권위를 가졌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리더십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만이 진정한 리더가 될수 있다. 선악과 사건과 가인을 아벨 살인.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는 인간끼리의 관계 파괴로 직결된다. 비전을 위해 준비하는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없는 인내로 그분이 쓰실 리더의 인격과 실력을 다듬어 가신다. 리더는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자다. 하나님이 흑암과 혼동 속에서 천지를 만드셨듯이 리더는 무의 소유를 만들어낸다. 리더십의 필수 조건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것이다. 물고기의 자유는 물 속에 있음으로만 보장되듯이 인간의 리더십은 하나님 안에서만 극대화된다. 우리의 파멸을 원하는 사단은 반역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 밖으로 탈출하라고 한다. 그 유혹의 덫에 걸리는 순간 인간은 비참하게 추락한다. 리더는 비전의 사람이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가슴에 품고 인내한다. 지상에서 영혼을 추구한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삶으로 보여주는 비전의 사람, 그의 거룩한 영향력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한다. 리더십이란 사람을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한 뒤에야 하나님은 최고의 만족을 표시하셨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도 일단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매일 놀라운 변화를 거쳐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님은 인내와 격려로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다듬어서 쓰시는 분이다.